쓰는 시기를 하는데. 타르치의 양보도 용납 못하는. 더 열심히 싸우라고 김연아 부대변께서 그 부대표께서 그렇게 소개하셨나 봅니다. 아, 정말 존경하고 자랑스럽게 제가 생각하는 우리 당의 의원님들 이곳 연찬회장에서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이렇게 여름에 충분한 우리가 또 생각도 하고 지역구도 또 열심히 챙기실 그런 좀 충분한 여유 시간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여름 그러한 우리가 하방 투쟁의 시간이 충분치 못한 점을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오늘도 오전에 사실 9시부터 조국 후보자 대응 TF 회의를 인사청문회 대응 TF 회의를 하면서 아침 내내 바쁘게 현안을 챙기고 왔는데요. 우리 의원님들 되니까 위로가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 정말 우리 지난 반년을 보면 이 패스트트랙 폭거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끝없이 조롱하고 모욕하는 이러한 정권의 폭정 앞에서 또 이 나라가 정말 도탄에 빠지는 것을 보면서 스스로 우리 스스로 정말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생각들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마저 한마디로 이 전선에서 물러선다면 우리 국민을 또 우리 국가를 지키길 세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의지하면서 이 자리까지 달려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연찬회가 서로에게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고 어깨를 기댈 수 있는 그런 연찬회가 되고 또한 앞으로의 투쟁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연찬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는 끝없이 지금 재앙의 안보 재앙의 수준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파기는 이 한일 관계의 동맹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안보가 고립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데 미국에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 문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하면서 문재인 정권을 콕 집어서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안보의 최대 위협은 문재인 정권이라는 것을 미국에서도 인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정무수석이 제 방에 와서 곧 지소미아 파기를 선언할 거라 그래서 미국 측과 이야기가 됐느냐고 물어봤을 때 하는 이야기가 이거였습니다. 뭐 미국 측 반응은 잘 모르겠다. 그건 얼버무리더니 여론도 찬성 여론이 더 높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정권은 이것이 국익이냐 아니냐 우리의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니라 선거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그런 판단을 했다는 것을 정무수석 스스로 저한테 와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그 당시 이제 발표는 미국의 이해를 구했다고 이야기해서 미국 정권으로부터 사실은 미국의 국무성 또 국방부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거짓말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 아침 언론을 보니까 심지어 지금 주한미군에 대한 위협을 키울 수 있다 이런 내용의 미국 국무부 대변인의 트윗을 우리 주한미국 대사가 이것을 리트윗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김정은의 약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썼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완전히 한미동맹은 한마디로 와해되고 있는 수준 아닌가 이런 생각 속에서 이 와중에 뭐 북한이 미사일 계속 쏘고 있고 북한의 핵능력, 미사일 능력은 더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뭐 광화문 많이 나가보셨겠지만 이 광화문에 버젓이 걸려있는 현수막이 주한미군 철수가 아니라 철거입니다. 철거. 아실 겁니다. 철거라는 거는 내쫓겠다는 거고 철수는 자진해서 나가라는 거거든요. 주한미군 철거. 그리고
군침 전쟁 연습 반대입니다. 제가 그 현수막을 보면서 그 당시 이제 조국 후보자 논란 있기 전인데 과연 산호맹의 전력이 있는 조국 후보자가 종북 세력들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을 적용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지금의 이 대한민국의 모습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더 다짐하게 하는 그런 모습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경제는 여기 전문가분들 많이 계시지만 뭐 지금 대기업, 중소기업 뭐 모두 다 어려워지고 있고 그러나 계속해서 지금 통계와 수치로 지금 오해시키고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뭐 경세재민이 아니라 혹세무민의 지금 경제정책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아침 기재부 차관이 와서 내년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데 언론에서 보셨다시피 9% 늘렸습니다. 예산 규모를. 슈퍼 예산을 편성하고 도대체 적자국채는 얼마나 발행하느냐 했더니 내년에 적자국채를 또 60조 발행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한마디로 돈 퍼서 지금 다 갖다 쓰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의 20, 30대에 대해서 우리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미래 세대가 아닙니다. 20, 30대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결국 이렇게 안보 경제를 총체적으로 망치고 있는 이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축은 이 정권이 그렇게 떠들었던 정의, 공정 그 한마디로 그 화신이라고 했던 대표적인 인물 조국의 위선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위선. 많은 이슈들을 잘 보셨을 겁니다. 저는 이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필사적으로 맡고 있는 청와대, 여당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이 보면 뭐 어저께 한 합의도 번복하겠다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물타기 끊임없이 합니다. 정말 가련하고 애처롭습니다. 근데 이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이렇게 후보자를 임명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첫 번째는 완전히 이제 본인들이 국민은 완전히 통제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언론을 통해서 뭐 아무리 여론이 빗발쳐도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 어떤 통제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권의 이 좌파 소위 진보 세력의 위선에 추악한 민낯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만약에 이 조국 후보를 끝까지 밀고 가겠다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린 신독재의 완성을 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입니다. 저는 이 조국 후보자 지금 저희가 청문회를 합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이 나든 특검은 불가피하다. 조국 후보자는 여전히 권력의 실세입니다. 그래서 이 조국 게이트 한마디로 세 가지입니다. 사학 투기 게이트, 조국 펀드, 그리고 반칙 특권 인생. 이 세 가지 조국 게이트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검찰이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만 제가 이 검찰의 진위에 대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는데 핵심이 빠진 거 아닌가. 조국 후보자 본인이 제일 중요할 텐데 조국 후보자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압수수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한 축으로는 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결국 지금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것을 이유로 하면서 청문회를 또 무력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이렇게 조국 후보자를 오늘 이제 오후에 조국 후보자가 출근을 했다고 하는데요.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국회 상황을 말씀드리면 정계특위의 전체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이냐면
지금 정개특위 소위위원장을 우리에게 내어주기로 약속한 것을 뭐 한마디로 파기하고 지금 정개특위 어제 소위에서 일방적으로 이것을 전체회의에 안건을 넘기는 표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회의에 표결이 진행되지 않도록 안건조정위원회에 이것을 회부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 정개특위 관련해서 우리 정개특위 관련 위원님께서 와서 다시 보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긴급 안건조정위원회라는 것은 90일 동안 활동해야 되는데 이 기한을 채우지 않고 일방적으로 표결하겠다고 지금 공공연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본인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패스트트랙 효과에 대해서 항의했건만 앞으로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겠다라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고 여당은 일방적으로 계속 밀어붙이겠다고 합니다. 이 정기국회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많은 분들이 걱정 많이 하실 겁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이것이 마지막 국정감사입니다. 20대에 있어서. 우리가 이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정말 이 정권의 실정과 오만 또 그리고 폐악을 있는 대로 다 드러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또 예산안 심사 역시도 저희가 철저하게 선심성 뭐 이런 거 다 걷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의원님들 사실 국정감사 준비하려 뭐 여러 가지 마음은 급하시지만 또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고 지역구에 다 계실 것도 같습니다. 지금 총선을 앞두고 모두들 지역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에 감사드리면서 그러나 이 총선을 위한 전략은 저는 제1전략도 제2전략도 우리가 통합과 그리고 하나 되는 연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됨으로 인하여 정말 내년 총선에서 모두 승리하시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이 폭주를 꼭 막아낼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파이팅을 또 선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